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간장 영상 진단, 영상의 승리과 병리의 병태 제2판입니다. 일본의 마쓰이 오사무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선생님이 저술한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은 간장 영상 진단 제85강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챕터의 미만성 간 질환 일곱 번째 시간, 예. 이 중에 세 번째 특발성 비경변성 난시로티 문맥압 항진증, 이렇게 시로시스와 관계없는 포탈 하이퍼텐션 증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디오파티 포탈 하이퍼텐션 IPH라고 기술됩니다. 그러면 병리 병태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맥과 하대정맥의 압의 차이가 5mmHg 이상인 경우에 문맥압 항진증으로 분류가 됩니다. 정의가 됩니다. 간경변에도 많은 원인이 있고, 비경변성 문맥, 이것은 간경변 외에 생기는 것을 비경변성 문맥압 항진증으로 불립니다. 우리가 이 문맥 항진증은 프리사이누소이달, 사이누소이달, 포스트사이누소이달로 분류가 되는데, 이들 중에서 명확한 간질환, 간의 문맥, 간정맥, 간의 문맥이라든지 간정맥에 이상이 보이지 않는 프리사이노달 한 문맥압 항진지를 IPH로 정의됩니다. 말초 문맥지의 오블리테이트 포탈 베노파시, 그게 문맥지에서 말초 문맥에 뭔가 폐쇄성 그런 포탈 베노파시 정맥의 질환이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그 원인으로 면역 이상, 문맥 혈전증, 감염, 화학 물질 등이 병인으로 생각되지만 확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IPH가 발생이 급격하게 감소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간 표면은 평활하고 단면은 통상 결절 형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맥역에 불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말초 문맥역에 원형 섬유화와 문맥지의 협소화, 그리고 파괴, 문맥역 주위에 이상 혈액뇨 형성 등이 보입니다. 그리고 간피막과 간실질 위축과 중심성 비대가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그렇게 병의 원인은 말초 문맥의 이상이어서 결국은 문맥역의 병변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그로스하게 봐서는 간피막과 간실질 위축과 중심성 비대가 보입니다. NRH 결절과 FNH, HCA 간암의 합병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자 병리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영상 소개는 미만성 간내 문맥 혈행 장애에 기여하는 전형적인 간 말초 피막하의 위축과 중심성 비대가 보입니다. 비교적 큰 문맥 간정맥지가 간 말초 부에 집합되고 말초지가 간 표면을 따라서 집합하는 또 마치 수양부들이 늘어져 있는 위핑 윌로 브랜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CTAP에서는 간피막의 문맥 혈류의 저하 결손이 보이고, 그리고 CTH에서는 상대적인 농염이 보입니다. 페리페리 문맥의 위축이 보이게 되는 거죠. 다이나믹 CT MRI 동맥구 이상에서 약한 농염으로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 종대와 문맥압 항진 소견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 두 번째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MRI에서 T2 강조상에서 문맥 주위에 고신호 PAI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맥역의 섬유성 비후와 축부로로 생기는 이상혈액류, 혈관만 행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MRI 가드니움 이오비 DTPA, OTPA 조형 간세포상에서 NRH처럼 생기는 결절이라든지 문맥 유역 주위의 농염이라든지 가문부의 상대적인 농염이 고빈도로 관찰합니다. 엘라스토그라피상에서 간경변에 비해 유의하게 경도는 낮습니다. 경도가 낮아 포탈핵텐션 이 간경변에 비해서 경도가 낮습니다. 간정맥 쇄기 형태의 조형에서 간정맥 무락 그렇죠. 간정맥과 간정맥의 무랍이 보이는 거죠. 간정맥과 간정맥의 무랍의 관찰과 낮은 간정맥 쇄기 입압에서 간경변의 웨지 프레셔에서 보면 웨지 프레셔가 로 간경변의 감별에 유용합니다. 말초 문맥지 폐쇄를 반영하는 소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특발성 문맥학 항진증 증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형태입니다. 자, 특발성 문맥학 항진증 소견입니다. CTAP 간상단 재구성 MIP상에서 중등도의 간내 문맥지의 간포메놀의 접근이 보입니다. 그리고 결과로서 말초지에 늘어진 수양버들 형태의 분포가 보입니다. 이렇게 문맥지가 중등도 간문맥지의 간내 문맥지의 간포면 근접과 수양버들처럼 늘어나 있는 이런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선생님 같이 할 것은 결절성 재생성 가행성 NRH입니다. 좀 드물게 별로 책에서 보지 않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노줄라 리제네리티브 하이퍼플라시아 NRH입니다. 리제네리티브 하이퍼플라시아입니다. 하이퍼플라시아. 병리병태는 간장의 미만소로 생기는 간세포의 하이퍼플라시아에서 생기는 소결절 형성으로 각각의 결절의 크기는 비교적 균일하게 작습니다. 결절을 구성하는 간세포는 간세포색이 다소 두껍고 구성하는 간세포핵에 이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절의 주황에는 말초 문맥지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전신성 질환의 합병에 생깁니다. 펠티 증후군, 관절 류마티스, SLE,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등의 자가 면역성 질환과 IPH에 합병되는 보고가 많지만 림프증식성 질환, 또 약재, 우렬성 심버전, 당뇨병, 프라이머리 스클로징 콜란제이트 등 NRH 기초 질환은 아주 다양합니다. 병인은 다양하지만 말초 문맥지와 그 영역의 위축, 그 주위의 문맥 영역의 대상성, 과형성 변화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자주 문맥압
항진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개개의 결절은 통상 최대로 수밀이이므로 영상에서 간은 무소견인 경우도 많습니다. 미소결절의 집합, 다소 큰 결절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절의 크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재는 없고 수센치 크기의 NRH도 존재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절성 병변으로서 개별로 인식되는 경우는 NRH양 결절로 총론에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미소한 미만성 결절과 임상 소견은 유사합니다. 결절성 재세성 가행성 SLE 환자에서 발생된 20세 여성의 증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증례입니다. NRH입니다. 결절성, 재생성, 가행성, NRH, SLE 20세 여성입니다. A가 다이나믹 CT입니다. A가 다이나믹 CT입니다. 조영전하고 평행상에서 간 내에는 균일해서 결절로 안 보이지만 여기에 보시면 동맥우위상, 문맥우위상에서는 다발성의 다소 약한 결절성 농염이 여기 동맥우위상, 문맥우위상 이렇게 약한 결절상 농염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맥상에서 동맥상보다 좀더 강한 농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화살 쪽은 해면상 혈관종입니다. 여기에 화살 촉으로 보이는 이것은 해망지오마입니다. 요거는 NRH상입니다. 그 다음에 MRI T1 강조상에서는 미소한 고신호 결절이 다발성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CTAP에서 다발성의 미소한 농염 결절이 미만성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CT의 포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조직상입니다. 절제 포면 조직상에서 미소한 농염 수밀이 크기의 미소 결절이 미만성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요런 게 미만성 결절입니다. 여기 결절이 요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NRH로 진단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센치 크기의 결절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더큰 결절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보이고 있습니다. 결절 내부에는 문맥지가 보이고 또 유동 사이누소이드의 확장이 보입니다. 주변의 미소 결절과는 조직학적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NRH 증례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IPH 특발성 문맥압 항진증과 결절성 재생성 가행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